반갑습니다. 스크린에 보면은 어떤 교회 모습이 나와 있는데 어느 교회일까요? 남원입니다. 남원 서문교회. 예, 지난주 금토일 해가지고 남원 서문교회 복음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저게 이제 예배당의 전체 모습은 아니고 뒤에 많은 부분이 잘렸는데 남원이 그 총 인구가 밀양보다 적더라고요. 밀양은 한 10만 명 되는데 남원은 뭐 한 7만 명 그 정도 되는가 봐요. 그 자그마한 도시인데 근데 남원에 성도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예, 150명에서 한 200명 가까이 그렇게 모이고 있고 또 예배당 건물도 예식장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지상 5층, 지하 1층 그렇게 해서 총 6개 층이고 한 층의 평수가 100평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배당도 아주 큰 걸 가지고 있고 전 층을 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전도의 열정이 있고 또 분위기가 좋은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예, 거기서 제가 제 복음을 4시간을 전했는데 구도자가 한 30명 정도 예, 그렇게 참석했고 아주 말씀을 듣는 태도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또 구도자분들 하나님께서 아마 특별히 역사하신 것 같고 좋은 반응들을 그렇게 보였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이건 뭘까요? 이건 이제 윤찬영 형제 차인데 승용차예요. 그 이 차를 제가 가지고 갔는데 우리 스타렉스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쓸 일이 있어가지고 나눴고 제가 이제 윤찬영 형제 차를 가지고 갔죠. 갔다가 오는 길에 그 고속도로로 쭉 오다가 그 장휴게소에 들어가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셀프 주유소였는데 제가 기름을 넣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스타렉스는 경유가 들어가는데 이 차는 승용차니까 휘발유를 넣어야 된다.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휘발유를 잘 선택을 해가지고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마침 이제 그때부터 고속도로가 좀 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시속 30km, 20km 막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차가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참 이상하다. 좀 기분이 안 좋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옮겼습니다. 2차선으로 옮기면서 액셀레이터를 밟았는데 차가 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갓길로 차를 뺐습니다. 갓길로 딱 뺐는데 차가 이제 멈추어 버렸어요. 그 시동이 꺼져 버리고 그래서 다시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몇 번을 시도했는데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차가 갑자기 왜 이렇게 됐나 생각하니까 아이고 기름이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이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이거 이 승용차에 경유를 넣은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아주 조심스럽게 휘발유를 넣은 것이 생각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분명히 휘발유 넣었는데 그리고 나서 언뜻 이제 또 스치는 생각이 아, 이 차가 혹시 경유차가 아닌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윤찬영 형제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 그거 경유차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이제 차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견인차를 불러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밀항까지 견인차를 타고 그렇게 힘들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열심히 다시 한번 봤어요, 주유구를. 우리 이만정 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소경이 아닌데 다시 보니까 저렇게 두 군데나 아주 큼직하게 경유만 사용할 것. 그 밑에 디젤 오니 일어났죠. 경유 디젤 뚜껑에도 적혀 있고 그, 두 군데나 이렇게 경유만 넣으라고 이렇게 노랗게 눈에 잘 띄게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기름을 넣을 때 저게 전혀 안 보였어요. 저게 붙어 있다는 거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저기 글자가 있다는 자체도 몰랐고 제 생각은 오롯이 이 차에 경유 넣으면 큰일 난다. 휘발유 넣어야 된다. 그 생각만 갖고 이제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이 저렇게 분명하게 글이 두 군데나 적혀 있고 노란 바탕에 빨간색으로도 적혀 있고 저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저것이 내 눈에 그렇게 안 보였을까? 글자가 있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하게 복음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기 생각 때문에 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면은요. 이 복음이 너무나 분명한데도 이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그것이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기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그 선입관 거기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제가 이번에 큰 교훈을 받았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겠다. 이 차에 휘발유 넣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게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윤찬영 형제가 이제 저한테 이 기름을 잘못 넣었다는 소식을 듣고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해봤는가 봐요. 검색해 보니까 차를 폐차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수리비가 1,000만 원 넘게 들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걸 검색을 해봤는가 봐요. 그래서 윤찬영 형제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토요일 날 내가 스타렉스를 몰고 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윤찬영 형제 생각에 근데 스타렉스를 몰고 간 것은 그것은 이제 그때 북포항 교회에 교사 세미나가 있었죠. 그 교사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교사 세미나는 주로 이제 윤찬영 형제하고 김은영 자매하고 둘이 좀 여러 번 다녔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윤은호 형제하고 성지한 형제하고 뭐 이렇게 몇명더 갔죠. 그래서 이제 윤찬영 형제는 거기 이제 여러 형제들이 함께 가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형제들이 이런 세미나에 자주 참석하고 하면서 더욱 잘하는 모습, 또 주님께 더 충성스러운 모습, 이런 부분을 참 보고 싶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바꿀 이제 작정을 한 겁니다. 폐차해야 된다는 글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속으로,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자동차하고, 젊은 형제들하고 바꾸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잖아요.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차가 중요하냐? 안 그러면 사람이 더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하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윤찬영 형제가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소식을 남은 교회에서 또 들었어요. 제가 이제 잘 다녀왔다고 인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만, 남원에서 카센터를 하는 형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 그분이 하는 말은, 수리비가 자기 생각은 한 300만 원 정도 될것 같아 보이는데, 그 비용을 자기가 다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제가 형제님한테 그런 부담을 지우면 안 되죠? 이랬더니만, 형제님, 그건 부담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반드시 견적이 나오면은 그대로 알려달라 그랬어요. 근데, 수리를 했는데, 수리비가 18만 원 들었어요. 예, 수리비 15만 원에 거기 이제 기름 다 빼내고 경유를 다시 넣었는데 거기서 3만 원씩 넣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름값 포함해서 18만 원 그렇게 들었다 그래요. 정비 공장이 상당히 좀그 솔직한 사람이고 양심적인 사람 같아요. 그래서 부속은 갈지 않고 기름만 다 빼내고 청소하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타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 부분을 갈면 된다. 일단 이렇게 타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18만 원 하고 기름 10만 원치 넣은 거다 빼냈죠. 그리고 이제 기름도 더 넣었죠. 그리고 견인비 들었죠. 뭐 이런 거다 계산하니까 한 45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애가 형제님한테 야, 이렇게 총한 45만 원 들었습니다. 이러니까 그 50만 원을 붙여주셨어요. 참 주님 안에서 그 형제님들의 이제 이런 사랑, 이런 부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부분들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 거꾸로 돌아갔네요. 이건 무슨 그림 같습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과 이팔 전쟁. 예, 불꽃놀이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그림입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로 이제 미사일을 쏘아댔는데, 이스라엘에서 아이언돔으로 이제 그 미사일을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이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인데, 요즘 지금 현재도 전쟁 중이죠. 이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가자지구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공습을 해가지고 건물들이 무너지고 불이 나고 이런 이제 장면들입니다. 신문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11월 7일자 신문인데, 포탄이 쏟아지는 가자지구 교회에 유아 세례식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가자지구에 이제 계속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대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망자가 만 명이 넘었다 그러는데, 어린이도 이제 많이 죽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아이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로 죽게 할순 없다. 이쪽에 그렇게 돼 있죠. 믿지 않는 자로 죽게 할수 없다. 그래서 이제 빨리 유아 세례를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아 세례를 서두르고 있다.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이런 의미가 되죠. 세례 받으면 천국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떤 교파에서는 이제 유아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세례와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제목인데요. 제목이 2023입니다. 2023. 다니엘서를 이제 풀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1335일 그걸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2023년에 주님이 오신다. 그것이 이제 이 책의 결론입니다. 원래가 2023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터지고 뭐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졌고 지금 그 중동 전쟁이 확산될 우려가 있죠. 이러한 가운데서 이 책이 이제 잘 팔리는가 봐요. 그래서 아, 원래 주님이 오시는 해인가 보다. 이 책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 주님이 오실까요? 오시면 좋겠습니까? 예, 한편으로는 빨리 오시면 좋겠다 싶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뭐 친구들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은 아,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 세상이 너무 즐거워가지고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좀 더 즐기고 가게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주님이 올해는 오시지 않을 것 같아. 저도 주님이 이제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주님 원래 오실 수도 있어요. 오실 수도 있는데 이런 책들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원래 온다고 하니까 주님 원래 안 오실 것 같아. 오시려고 하다가도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안 오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출판사하고 저자는 제가 그냥 가려놨습니다. 또 이제 신문에 이런 것도 났습니다. 2027년에 지구가 종말한다. 아까 그 책은 이제 2023년에 주님이 오신다 이랬고 또 어떤 사람들은 2027년에 지구가 종말한다. 그렇게 이제 인터넷에 이거 많이 떠돌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인터넷 조심해야 돼요. 특히 유튜브, 저는 유튜브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검증되지 아니한 것, 그리고 그냥 자기 생각.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골로새서에 자의적 숭배. 여러분 그 자의가 한자로 무슨 자자인지 아세요? 자의적 숭배. 그 저는 이제 스스로 자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제 이용재 이재님하고 그까지고 누가 맞는가 하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찾아봤는데 이용진 형제님은 스스로 자자가 아니고 마음대로 자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자에 마음대로 자자가 있는가 저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마음대로 자자가 있었고 자의적 숭배가 그 글자더라고요. 한자 성경을 보니까. 그래서 마음대로 자자 또는 방자할 자자예요. 방자하다 이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자 자의적 숭배요. 그리고 이거는 만지지도 말고 붙들지도 말고 뭐 먹지도 말고 뭐 골로새서에 보면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다 자의적 숭배다. 자의적 숭배라 이 말은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숭배다. 예, 마음대로 자자예요. 그래서 유튜브에는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떠들고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 자의적 숭배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중요한 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면서도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말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이름 있는 내노라 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는 확신 가운데 빠져서 그 큰 글자로 노랗고 빨갛게 써놓은 경유만 넣으라는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의적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폭격을 해서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그림인데, 여러분 이걸 이팔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은 누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겁니까? 팔레스타인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자, 팔레스타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세 분, 네 분. 그래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뭡니까? 누가 잘못했느냐. 예, 참 서로가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자,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팔레스타인의 그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무장단체가, 이 무장단체가 먼저 공격을 했다는 거죠. 사실이잖아요. 먼저 공격을 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이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날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육해공으로 동시에 장벽을 허물고 공중으로 침투하고 육지로 해상으로 해가지고 침투를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람들을 1,400여 명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민간인들 축제하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그냥 무차별 총격을 가해가지고 1,400여 명 그 어린아이까지 목을 자르기도 하고 이랬더구만요. 그렇게 해서 1,400여 명을 학살하고 240명 정도를 납치해가지고 가자 지구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것은 마치 9.11 테러와 같아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입장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팔레스타인은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먼저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요, 모든 싸움은 다 그렇습니다. 부부 싸움도 그래요. 당신이 먼저 잘못했다 이럽니다.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예. 그 팔레스타인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의 그 수상이 누굽니까? 총리? 네타냐후죠? 이분이 그 극보수주의자입니다. 그리고 극보수 단체들, 정당들 연합해가지고 지금 집권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전쟁은요, 가자 지구에 국한된 전쟁이 아니거든요. 가자 지구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뭐냐 하면, 요르단 서안 지구입니다. 요르단 서안 지구. 그러니까, 요단강 오른쪽에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 강 왼쪽, 서쪽, 그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예루살렘 지역에 팔레스타인 자치기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고 자치지구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는 요르단강 서안지구하고 이제 지중해 쪽에 있는 가자지구하고 저 시리아 쪽에 있는 그 골란고원하고 이 세 군데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치 정부를 형성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국제연합의 그 공인하에 그들에게 준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극보수주의자들은 그거 전부 우리 땅이다. 그거 전부 우리 땅이다. 언제부터 우리 땅이냐? 언제부터 그 이스라엘 땅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이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고 온 천지가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고 실제로 그 땅이 우리 땅이 된 것은 모세시대부터 출애굽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때부터는 실제적으로 우리 땅이 됐다. 그 모세가 BC 1500년경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그 땅이 우리 땅이었고 왜 우리 땅이냐?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거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망하고 AD 70년에 그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라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도에 해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 1900년 동안, 약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살다가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2000년 기간 동안에 거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UN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가지고 그 지역을 분할을 해가지고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도록 하고 또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도록 하자 해가지고 구획을 정해줬습니다. 정해줬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도록 정해진 구역이 어디냐면 가자 지구하고 요단강 서안 지구하고 그 다음에 골란고원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됐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것이 전부 우리 땅이다.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지만 그거 다 우리 땅이다.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이제 위에 파란 줄 있고 밑에 파란 줄 있고 그 사이에 다윗의 별이 딱 있죠. 그게 뭐 이런 뜻이라 하더라고요. 위에 있는 그 파란색은 요단강을 의미하고 밑에 있는 파란색은 지중해를 의미한다. 그래서 요단강부터 지중해까지 다 우리 땅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은 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네타냐후 총리가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고 거기다가 더 보수적인 정당을 끌어들여서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국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거기 뭐가 있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알아크사 사원 황금 도움이 거기 있잖아요. 이슬람 사원이 거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들이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성전이 거기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첨예한 이건 사건이거든요. 아주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고 거기는 구약 시대에 성전이 있었던 자리고 반드시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져서 그들은 반드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교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황금 돔이 있는 그 자리는 무하마드가 거기서 날개 달린 말을 타고 승천했던 장소다, 그 자리가. 승천했다가 다시 왔던 그 자리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은 여기에 우리의 성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쳤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다 이러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슬람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번제로 바쳤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그 요르단 서안 지구 예루살렘이 있는 그 지역을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거기에 최근에 거기에 자꾸 요단강 서안 지구에 팔레스타인 정착민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자꾸만 유대인들 정착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착촌을 거기에 자꾸만 더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가지고 거기를 결국은 다 점령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러면서 거기 이슬람 사원이 있는 그 지역에 경찰 병력을 투입을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켰죠. 지금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걸어온 것은요, 가자 지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요, 요단강 서안 지구의 문제예요. 사실은 거기를 누가 차지하느냐? 사실은 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누가 잘못했느냐,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동안 살았는데 왜 우리를 쫓아내느냐? 그건 말 되잖아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살았는데, 그거 우리 땅이다 내놔라 이러면은 2000년 동안 살았는데, 20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우리 땅이지. 그게 팔레스타인의 입장입니다. 그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소리 하느냐? 너희가 살기 몇천 년 전부터 그거 우리가 살았다, 그게. 그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두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참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누가 먼저 잘못했느냐, 그거 참 가려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먼저 내가 잘못했다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이제 1947년에 그 국제연합에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분할하자 하고 이제 결론을 냈는데, 이스라엘 땅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가자 지구, 여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여기 요단강 서안 지구,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이 지역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요 위쪽에 여기도 그들이 살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검은 부분, 이 부분이 유대인들이 살 수 있도록 유대 나라가 다시 독립할 때 그렇게 이제 유엔에서 이 구역을 정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1947년도에 유엔에서 이렇게 분할 계획을 세웠고 1948년도 5월 달에 독립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을 요파, 지금 텔아비브인데 그 요파에서 이제 독립 선언을 했습니다. 선언문을 낭독하고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 이것은 전 세계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이런 것만 봐도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텔아비브에서 이제 독립 선언을 하고 미국이 독립 선언하고 11분 만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독립한 걸, 독립 국가를 이렇게 건립한 걸 인정한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완전히 이스라엘 편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아랍 국가들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게 이제 제1차 중동 전쟁입니다. 어느 나라가 전쟁을 걸어왔느냐 하면 요 위에 있는 레바논, 그 다음에 그 옆에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르단, 그 다음에 요르단 밑에 있는 이라크,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사우디, 그 다음에 여기 이집트, 이 이스라엘을 뺑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 전부 아랍 국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 아랍 국가 여섯 개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독립 선언을 하고 나자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총 공격을 해왔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예.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독립선언을 하고 제대로 뭐 군대 조직도 제대로 안 갖추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랍 국가에서는 이건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건 우리 땅이다. 해가지고 6개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이 80일 만에 끝났는데 이스라엘이요. 여기 유엔에서 정해준 이 자치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훨씬 더 이스라엘이 더 점령해버렸어요. 예. 여기 이제, 중동 제1차 전쟁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2차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제2차 전쟁은 1956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수에즈 전쟁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집트에, 여기 수에즈만을 통해서 이제 홍해죠. 여기 수에즈 운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에서 국유화시키면서 이 운하는 우리 거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이걸 사용하는 걸 이제 제한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여기 이쪽 바다 아카바만 하고 연결된 여기 항구가 하나 있는데 에일랏 항구입니다. 이 항구를 이집트에서 이게 시나이 반도잖아요. 시내 반도. 이게 다 이집트 땅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 항구를 통제해서 이 바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에즈 운하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이 지역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동의 제2차 전쟁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지역을 탈환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수에즈 운하 사용하게 해줄게. 그 다음에 이 바다 사용하게 해줄게. 그 이제 약속을 받고 다시 여기서 철수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2차 중동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3차 중동 전쟁이 또 벌어졌는데 그건 1967년도에 벌어졌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6일 전쟁이라 그래요. 이때도 이 아랍에 있는 이 나라들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군대를 이집트는 이 시나이 반도 쪽에 여기에 군대를 배치를 하고 요르단도 그러고 시리아도 그러고 전쟁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선제 공격을 했죠. 해가지고 6일 만에 이 전쟁이 끝났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이 시나이 반도를 탈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자 지구, 요르단 서안 지구, 여기 시리아 땅에 있는 골란고원 이 지역까지 다 확보를 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6일 만에 이렇게 확보해 버렸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요르단 서안 지구도 사실은 이스라엘 땅이고 가자 지구도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골란고원도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시나이 반도까지 다 이스라엘 땅이 됐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시나이 반도는 다시 이집트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이 현재 이집트 땅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 중에 지금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예. 이게 이제 전쟁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라는 부분에 관한 이제 개요입니다. 그 지금은 이제 처음에 유엔이 분할했던 지역보다 이스라엘이 이제 땅을 더 많이 확보했죠, 이쪽에. 이것도 이스라엘 땅이라 하면서 자치지구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의 일부를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고, 나머지는 또 이 아랍 국가에서 팔레스타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아주 첨예한 지역이죠, 이 부분이. 이것 때문에 이제 중동이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을 그래서 이제 세계의 화약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서로 이제 양보하기 어려운 그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서 그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특별히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질문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까 어떤 책은 원래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이 전쟁 때문에 주님이 원래 오실까? 오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이제 그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계획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33년을 사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시대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구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가로 안에 들어간 그 시기거든요. 이 교회 시대는 얼마가 될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시대가 2000년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제 추측이에요. 정확하게 성경에 교회 시대가 몇 년이 될 거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 시대는 숨겨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던 그때부터 BC 586년 그때부터 지금은 이제 이방인의 때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때. 이 이방인의 때에는 이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 지금 현재도 이제 그러한 가운데 있죠. 근데 이제 이 이방인의 때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은 이제 이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 재림하셔야만이 비로소 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그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 7개 교회가 교회 시대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 우리는 어쩌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말 미지근한 시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분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웠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의 이 전쟁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자, 내 백성은 유대인입니다. 또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자,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해놨습니다. 이건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른 이래가 끝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래가 끝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불탔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어느 날 명령이 떨어질 건데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가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 합하면은 69 이레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70 이레로 기한을 정했는데, 자, 이레, 이레는 일반적으로 일주일을 이레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이제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해 봤을 때, 이 이레를 일주일로 계산을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레를 일주일이 아니고 7일이 아니고 7년으로 한번 계산해 보자 해가지고 7년으로 계산을 하니까 이것이 이 부분이 해석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레를 7년으로 이제 학자들은 계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회가 지나면은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다가 중건이 됐죠. 되고 성전도 다시 지어졌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예순 두 이레 후에 일곱 이레와 예순 두 이레 합해서 69 이레가 지나갔을 때 69 이레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그 계산할 시간은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이제 윤찬영 형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계산에 의해서 다 나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69일회가 지나고 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69일회는 이미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때까지 69일회가 지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지고 난 다음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또 불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는 주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가지고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렸고 그리고 이제 그의 마지막은 그 한 왕 이제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26절까지가 이 예언은 이미 성취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얼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71회를 기한으로 정해주셨는데 71회 중에 69회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11회가 남았어요. 11회 7년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7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교회 시대가 끼어들었다는 겁니다. 여기 26절과 27절 사이에 26절과 27절 사이에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끼어드는 겁니다. 이건 구약은요, 교회 시대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신약에 와서 비로소 계시가 된 거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는 교회 시대는 숨겨져 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69일에가 지나가고 나서 그는 26절에 나오는 그 한 왕입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왔어 이랬죠. 이 왕은 이제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마지막 한 일에 한 일에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이제 마지막 이 7년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언제 어떻게 작동하느냐면 지금 이 71일의 시간은요 69일에가 흘러가고 나서 이 시기는 멈추어져 있어요.
멈추어져 있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아 있는데 이 7년의 시계가 작동을 언제부터 하느냐면 그 작동하기 전까지 교회 시대가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이 시계가 작동하거든요. 교회 시대가 끝난다라는 말은 우리가 휴거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딱 휴거되고 나면 이 마지막 1회의 이 유대인의 시계가 작동합니다. 그러면 그 시계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하면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자 언약을 맺는 것으로 이 시계가 작동합니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일까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건데 7년 대환란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언약으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은 7년 반 중에 전 3년 반은 평화의 시대라 그러잖아요. 후 3년 반이야말로 이거는 전무후무한 환란 시대입니다. 합해서 7년을 그냥 통틀어 7년 대환란이라 하지만 그러나 전 3년 반은 이 평화가 주어지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한 왕이 나타나가지고 평화조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 7년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중동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더 심각해져야 돼요. 더 심각해져가지고 아랍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 전쟁에 동참을 해야 되고 지금 이란이 동참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 나라가 이 전쟁에 동참을 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이스라엘 편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동참을 하고 러시아가 아랍권을 후원하고 막 이래가지고 중국이 개입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건데 그렇게 될 우려가 있죠 지금. 우리가 있죠. 이렇게 해서 그 중동에 극도로 긴장이 높아져가지고 막 세계 3차 대전이 발발할 것 같은 분위기까지 갔을 때 그때 한 왕이 등장해가지고 7년 평화조약을 성사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교회 시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가보면 4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는 교회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리고 요한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을 이제 교회의 휴거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은 하늘에서의 모습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인데 교회가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이런 모습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가서 보면 드디어 이제 일곱 인 중에 하나의 인을 떼는 것으로 7년 대환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실제로는 6장부터가 그리고 이후에 대부분의 장이 7년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자 일곱 인 심판이 있고 이어서 나오는 게 어떤 심판이죠? 일곱 인 다음에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죠? 마지막 인의 나팔. 예,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심판이 끝남과 동시에 또 어떤 심판이 오죠? 일곱 대접 심판이 오잖아요. 이게 이제 이
이 환란이 점점점 심해져가는 7년 대환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곱 인 중에 첫 번째 인을 제 떼는데요. 내가 봄에 6장 1절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첫 번째 인을 떼는 땜으로 해서 7년 대환란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때 드디어 마지막 일 이래의 그 시계가 작동하는 겁니다. 여기에 흰 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3절에 보니까 둘째 인을 떼는데, 둘째 인을 떼니까 4절에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붉은 말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이랬습니다.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러니까 흰말은 화평을 준 거예요. 두 번째 붉은 말이 나와서 이 화평을 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의 첫 시작은 뭐냐? 화평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흰말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죠.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해서 AD 70년에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 것이고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 끝에 첫 번째 징조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라. 이것이 세상 끝에 첫 번째 징조입니다. 여기서 세상 끝은요, 이건 여기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주의 임하심, 세상 끝, 이것은 휴거가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휴거, 교회에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 묻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이 이 지상에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징조가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많은 사람이었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한다. 거의 미혹당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뭐 한 50명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진짜 이 중동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을 때 나타나가지고 이 중동의 이 긴장을 단번에 해소시켜버리는 아주 위대한 정치가 한 명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7년 평화 조약을 딱 맺게 되는데, 그때 온 세계가 안심한다는 겁니다. 야, 아랍 국가든 이스라엘이든 완전히 서로가 만족해가지고, 야,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의 제안대로 하게 되면 정말 우리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전쟁을 끝내고, 긴장을 완전히 끝내고 평화가 시작되는, 이렇게 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을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추종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7년 대환란의 시작을 의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주어지고 거기에 그 평화로운 기간에 거기에 이스라엘이 학수고대하고 있는 제3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리고 이 마지막 일일회가 작동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래 안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아주 가까워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더 이것이 긴장이 더 고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긴장이 고조되고 정말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질 것 같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그 전쟁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이 세계 평화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렇게 7년 평화 조약을 맺어서 이 지구상의 평화를 이루는 것 같았는데 3년 반이 딱 지나면은 다니엘서 다시 돌아가 보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3년 반이 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이 말은 그 사이에 성전이 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3년 반이 딱 지났을 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였을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렇게 해서 3년 반이 지나면은 이 미운 물건이 즉 그리스도가 자기가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해서 성전에 앉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남은 한 일회가 이제 흘러가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이제 유대인의 시계 69일회가 지나가고 마지막 일일회를 남겨놓고 멈추어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가 딱 끝나자마자 이 시기가 작동하고 이 세계가 이렇게 흘러가고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를 이제 눈앞에 둔 그러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오실 날이 아주 임박했다. 가까웠다.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그러면 직장 그만둬야 되느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막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뭐, 구약의 절기를 보니까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거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 참,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몇 년도에 오신다? 이거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져야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애 가운데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날짜를 정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지만 주님 오실 날이 아주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여러 징조를 통해서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거룩한 행실, 그런 말씀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이제 휴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이렇게 7년대 환란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우리는 휴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서로 위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5장 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이것은 2절에 나오는 주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건 주님이 지상 재림하는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날은 공중 재림이 아닙니다.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환란이 우리한테 임하는 건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자, 우리가 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마라 이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서는 안 된다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부분에 관심 없이 이 땅의 부분을, 이 땅의 부분만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의 일, 어떤 이런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고 이 땅의 것에만 정신을 빼앗겨가지고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의 것에 정신을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영원한 거냐? 그걸 보면서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희년이 있잖아요, 희년. 남의 땅을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 사람 땅을 내가 가지게 됐으면 희년이 되면 그 땅 다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은 희년이 지금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은 그 땅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희년이 다가올수록. 그죠? 희년이 다가올수록 그 땅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 왜냐면 희년이 딱 되면 그 무상으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희년이 아직까지 뭐 한 50년 남았다. 한 30년 남았다. 그러면 그 땅의 가치가 높아요. 그걸 팔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근데 희년이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이제 비싸게 팔 수가 없죠.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원리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무엇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할 거냐. 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야말로 정말 정신을 차릴 때다. 깨어서 정신을 차릴 때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성전을 지을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의 기근과 지진과 이러한 일들, 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또 중동의 정세, 이런 부분들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오시기에 심히 가까운 이러한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지 오늘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우리의 삶을 더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